하이, 네, 막걸리맨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남원, 요 남원 막걸리를 마실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굴보쌈이에요. 굴보쌈. 여보, 이거 뭐야? 그 비빔냉면이야? 아니, 그거는 뭐야? 오늘 대가족 족발보쌈이라는 걸로 시켰어. 대가족 족발보쌈에서 이제 시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와이프한테 또 이제 감사하다 시작하고 이제 또 맛있게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 젓자는 살짝 또 이제 흔들어줘야죠. 쉐끼쉐끼. 자, 우리 형님 누님들, 자, 한잔 받으십시오. 자, 콸콸콸콸. 아이고, 자, 첫 잔은 오늘도 역시 원샷입니다. 원샷. 진짜 맛있겠다. 그래, 이 맛이야. 아주 좋아. 굴보쌈을 이제 먹을 건데, 오늘 마누라가 준비를 너무 잘해줬어요. 자, 배추로 하는 거 봤어? 자, 보쌈 올리고, 굴 올리고, 김장김치도 야무지게 올리고, 마늘, 고추, 된장 조금. 와우. 여러분들, 맛있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봐봐. 너무 맛있다. 콸콸콸콸! 와. 너무 맛있어. 자, 상추 두 장. 와우. 야, 이 김치 오세요. 미쳤다. 마늘, 야, 고추, 된장.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굴 정말 철인데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오늘 열심히 일한 그런 보상을 지금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하이, 진로벌. 생뚱맞게 갑자기 그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도 얼른 먹어볼게. 배추에 고기에 굴이 통영에서 직접 오는 거래. 완전 탱글탱글해. 완전 커. 그래서 완전 신선해. 신자네? 봐.
초장 과자. 이거 초장 갖다 줄게. 괜찮아. 비빔냉면 같이 올릴게. 그리고 무생채. 우리 마누라 맛있게 드세요. 하이. 자, 잠깐만. 막걸리 잠깐. 이거 한 입 먹어보려고 이거. 막국수. 아무튼. 맛있다. 맛있지? 우리 형님 누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 작살난다 작살나. 근데 소리 어때? 제가 한입 먹어볼게요. 아이씨, 나 호 또 불었어. 맛있죠? 괜찮은데 이것도? 맛있다. 그리고 뭐 많은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겠지만은 저는 뭐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죠. 저는 뭐 막걸리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든지 네, 좋습니다. 자. 나이스. 아, 또 한 입. 엎지르면 안 되니까. 아, 근데 불보쌈 진짜 맛있다. 오늘 우리 마누라 초이스가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장모님 김치도 먹어봐. 장모님 김치 먹었어? 먹었어. 장모님 김치 가지고 봐. 우리 엄마 김치. 자, 한입들 드시죠. 마누라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맵다. 제대로 한 개도 못 먹어. 소주자. 이게. 우리 뚜이. 소장 좀 먹어. 어, 왜 이렇게 안 돼? 아, 됐다. 와, 여보. 아, 여보래. 여러분들, 우리 형님 누나들. 굴 한번 이 생 굴만 한번 따로 먹어볼게요. 맛있다. 자, 가자. 와, 식어서 아, 아, 보이십니까? 맛있다. 와, 오, 아, 코. 와사비 뻥 먹었지. 와, 신선하지.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다. 아니면 신선하지. 난 과메기 또 안 먹어.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어머, 진짜 맛있다. 형님. 자, 콸콸. 콸콸콸콸. 난 또르르. 자. 짠. 과메기. 아, 몰라? 아, 지금 와이프는 과메기도 저는... 먹고 있어요. 과메기도. 거의 절차 엄청 많아서 다 모아. 아, 오늘 좀 이제 오전부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한 1시간 전에 이제 일이 끝났어요. 빡세게 일하고 마누라랑 같이 네. 최후의 만찬. 아, 최후면은 너무 좋잖아. 오늘 맛. 네, 오늘의 진짜 만찬. 만찬. 자, 너무 행복합니다. I'm happy. 진짜 맛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맛있게
나누나랑 불보쌈 먹으면서 막걸리 가지라. 무장도 진짜 맛있다. 다들 꼭 겨울 제철 음식은 꼭 드셔보세요. 불보쌈 드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뭐야 이게 남한 막걸리 내돈내산 그냥 막걸리는 다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요새 인스타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스타 라이브 찍으러 갈 거예요. 아무튼 안녕! 안녕! 막걸리맨 안녕!